탱크가 미국 ABC 간판 뉴스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합니다. 미국 AB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랙핑크가 오는 12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굿모닝 아메리카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무대를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랙핑크는 미국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산하 인터스코프와 계약을 하고 미국 진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네, 연예 뉴스 전해드릴 시간인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근데 뉴스도 연예 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얘기인데요.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미국 진출을 알리는 뉴스 잠시 전해드렸는데 얼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선희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LA타임즈에서도 극찬한 셰프강 푸드리앱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은 미녀들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미녀는 방금 전에 뉴스에서 나온 블랙핑크 소식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미녀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미국 진출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11일에는 CBS 심야 토크쇼인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미국 ABC 간판 뉴스쇼인 Good Morning America, 그리고 15일에는 ABC 간판 프로그램인 Stephen and Sarah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세 프로그램 모두 미국의 간판 프로인데 그 중에서도 CBS의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이건 뭐 저도 좋아하고 가끔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부터 레이디 가가, 라이언 레이놀즈, 저스틴 팀버레이크, 잭 블랙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이 한국 아티스트가요, 이 스테판 콜버트와 만나는 것은 블랙핑크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오는 4월 12일과 19일에는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인 코첼라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도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갈수록 이 케이팝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미녀 아이돌 블랙핑크 소식 잘 들었고요. 제가 아마 미국에서도 이 프로그램 출연하면 챙겨보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번에는 어떻게 헐리우드 쪽 미녀에 관한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화 헝거게임으로 스타덤에 오른 헐리우드 탑스타 제니퍼 로렌스가 약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약혼식을 했는지 궁금한데 먼저 언제 했나요? 네, 지난 5일. 어디서?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구하고요? 33살의 뉴욕의 글래드스톤 64라는 고급 갤러리의 아트 디렉터 쿡 마로니와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대요? 네, 로렌스의 절친인 노라 심슨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 8개월 동안 공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했다고 합니다. 네, 헐리우드 탑스타치고는 약혼식을 뭐 그렇게 화려하게 한 것 같진 않네요. 네, 뭐 14살에 데뷔해서 24살이라는 비교적인 어린 나이에 오스카상을 거머쥔 이 제니퍼 로렌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출연료를 받는 탑 여배우인데 비해서는요, 가족과 지인만 초대해서 아주 조촐하게 약혼 축하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네, 최고액의 출연료라면 한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네, 연간 5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1년에 5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니까 목이 콱 메입니다. 네, 네, 거의 뭐 재벌급이죠. 그러게요, 네. 재벌급이네요. 그렇게 벌면 뭐 기부도 좀 하고 그러려나? 네, 뭐 세계식량기구, 장애인단체, 뭐 유엔협력기구, 장애인스포츠대회, 아동병원 등 아주 여러 자선단체에 적극적인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약혼식, 제니퍼 네. 로렌스 28살인데 그 유명한 탑스타 약혼식, 권선인 리포터는 그 왜 안 갔어요? 네, 사실 제니퍼가 오라고 했는데요. 네, 네, 집에 오라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뭐 그것만 아니면 제가 갔죠, 당연히. 네. 대신 약혼 그식 자리에 있었던 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제니퍼는 그날 거대한 바위 덩어리만한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해요. 와, 제니퍼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반지를 끼고 있는데 우리 권선희 리포터는 어제 집에 워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지금 플러밍 문제 때문에 집에 거대한 워터 파이프 덩어리 지금 끼고 낑낑댔었죠 어제 하루 종일. 네, 어이구,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극과 극입니다. 네. 네. 약혼식은 조촐하게, 그러나 반지는 거대하게.
이 네. 약혼식에 들어갈 돈을 반지에다 때려 부었네요. 아, 그래서 약혼식을 조촐하게 한 거군요. 네. 아, 이 파티 네네네. 크게 해봐야 뭐 남들이 다 먹는 건데 약혼식 조촐하게 그 돈을 그냥 반지에. 네. 야, 역시 제니퍼 로렌스 아주 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헐리웃에 데뷔를 해서 이렇게까지 성공을 이룬 거 보면은 아, 보통 영특한 게 아닌가 봐요. 네. 아, 부럽습니다. 그냥 네. 농담한 건데 너무 부러워하시네요. 그냥 농담이에요. 오늘 끝곡은 뭘로 네.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요, 이 제니퍼 시스터의 약혼을 축하하면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준비했습니다. 뜬금없이 제니퍼의 약혼을 축하한다면서 뜬금없이 웬 마로니에 노래예요? 아, 제니퍼 남친의 이름이 쿡 마로니라 그래서 아. 갑자기 마로니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에 일가견이 있긴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참 뜬금없는 권찬희 리포터 네. 오늘 뜬금있는 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한 듯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